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제가 협업을 하게 됐어요. 광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림을 사용해서 굿즈로 만들어서 수익 전액을 갖다 자매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밭다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장애 중에서도 까다로운 장애여갖고 치환율이 지금 우리나라에 20만 명이 넘게 있는데 20%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주신 어떤 분이 사회적 기업을 하나 해갖고 사업적인 데가 아니에요. 네, 사업적인 게 아니어갖고 저도 한다고 당연히 한 거고 그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상품에 넣어가지고 군신처럼 판매를 하면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끔 내가 뭐 봉사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기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도 제가 도움을 동참할 수 있다고 해갖고 콜라보로 군주를 제작해 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한테 사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사세요. 저도 제가 제 돈으로 사야 돼. 선생님이 막 많이 산다고 저한테 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무리해서 막 많이 사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거 미리 얘기할게요. 양시영 작가님이라고 발달 자매우님이셔요. 절 위해서 그려준 작가님은 양시영 작가님이시고요. 작가님이 직접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엽서랑 이렇게 손편지 해갖고 안녕하세요 덧자님, 발달장애 예술가 에이전시 디스에이블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덧자님의 컨텐츠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기 사이트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별도로 드린 선물이니 잘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양시영 작가님 어머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선물해주신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저한테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셨더라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액자는 어머님이 만드신 건지 준비해주신 거, 선물해주신 거고 이게 지금 작가님이 저 그려주신 거예요. 네, 저 닮았죠. 네, 작가님이 이게 이분 화풍이 동서양을 어울리는 덕자 꾸리꾸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왼쪽이 덕자님이죠? 네, 이 그림을 사용해서 군주를 제작한 거예요. 이제 판매하는 물품들 보내드릴게요. 이거 이제 보조파땡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기업이 생각보다 유명하더라고. 여기 기업이 디스에이블드라고 생각보다 좋은 일 하는 기업으로 유명해갖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디스에이블드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덕자님 발달장애 예술가분들을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대표님이세요? 대표님도 솔직히 남는 거 없잖아요. 내가 나중에 꿈이 이런 거거든. 혼자서 자립이 불가능한 분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걸 만드는 게 나도 너무 완전 롯모델이에요. 완전 멋있어요. 나도 보고 배울게요. 너무 멋있는 거 같아. 내 꿈이 나중에 그런 거였거든. 네, 하여튼 너무 의미가 좋고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술에 치지 않아. 얼마 전에 네 덕자 저숙시대 굿즈 보면 알겠지만 원래 그런 게 다 팬장사여가지고 굉장히 가격을 후려치거든요.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원래 소량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져갖고 가격이 높아요. 굿즈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대량 생산과 아무래도 대표님이 그냥 땅 파서 장사하시는 대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에 기부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본 가다가 있으신 분이야. 아 이게 어떡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배터리는 맞아요. 그래도 이 디자인이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요 타임 또 이렇게 달려있어. 신 타임과 옛날 타임이 일체형으로 아이폰 전용 타입은 이렇게 해서 여기 꽂아오면 아이폰 전용 젠도까지
용량은 5천 안 표니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도 어차피 여자친구 없어서 연락 많이 안 오잖아요. 네, 선생님도 어차피 여자친구한테 연락 안 오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분들한테 연락 올 일이 없으니까 다음! 이것도 판매하는 물건은 아닌데 이건 다음에 이거는 포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오는 거 봐요. 섹스쟁이 완전 거라 섹스쟁이야. 이거는 이제 유리꺼. 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 이제 맥주 다 마먹으면 그냥 꿀짱이지. 다음은요, 이거는 이제 핸드폰 구림. 이거 알죠? 이거 유명한 거. 이거 핸드폰 구림. 핸드폰 구림. 우리끼리 이제 핸드폰 하다가 이거 만났어. 그러면은 이분 저주하시는 분이네. 야, 너도? 3M 스티커요. 와, 역품 스티커를 사용했어. 나같으면 그냥 발프대기 그냥 발프대기 이렇게 찐득여갖고 팔았지. 네, 이렇게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자켓도 이렇게 해갖고. 자켓도 되게 커요. 제 어깨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 제 어깨도 가려질 정도로. 네, 제 어깨도 가려질 정도로 굉장히 큰 자켓이거든요. 원단을 아끼지 않은 굉장히 초강력 빙 사이즈의 자켓도까지 해갖고 해갖고 네 가지 작품이 있거든요. 티셔츠를 사고 싶으신 거예요? 티셔츠는 안 파는 것 같던데. 티셔츠는 팔아달라고 한번 1대1 문의에 남겨볼게요, 제가. 혹시 티셔츠 제작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일반 소비자인 척 했어요. 저는 저 군츠들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티셔츠가 있다면 티셔츠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돈이 남으신다면 티셔츠 제작도 해주시면 구매하고 싶습니다. 덕자 하트 여신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덕자님만 괜찮으시면 가능하다네요. 어! 덕자님만 괜찮으시다면 제작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아, 사실 저 덕자예요. 저 너무 괜찮아요. 아, 사실 저 독자예요. 저 너무 괜찮아요. 네. 아, 네. 인간 도도지네. 아, 전화 드려도 될까요, 구석기님? 괜찮다는 게.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거예요? 아니면. 아, 괜찮습니다예요? 아니, 그니까. 괜찮습니다예요? 괜찮습니다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예, 오세요. 아, 구석기.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거 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요. 선물도 너무 잘 받았어요. 저희 팬분들이 관심 표현하는 거 좋아해갖고 티셔츠 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차 까다롭나요? 티셔츠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부하려는 그 한국장애인예술협회 같이 기부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필요하신 수량만 먼저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서. 한정판 좋아요. 그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 사인 추가해갖고 한정판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방금 생각해봤는데 티셔츠 제작 비용을 제가 댈게요. 제작 비용을 제가 대고 이거 4개 다 산 사람만 주는 거야. 서적수 100명에게. 홈쇼핑인가요? 티셔츠가 얼마 정도 하죠, 대표님? 잠깐만, 제가 전화해볼게요. 예, 오세요. 네, 대표님, 혹시 티셔츠 한 장에 얼마 정도예요, 비용이요? 사실 수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네, 100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장이요? 그러면은 한 장에 10,000원 정도로 그냥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 또 땅 파시는 거죠? 아, 집에 가서 이제 팔려고요. 500장 가. 오케이, 알았어. 내가 500장 제작할게. 오케이, 우리 내일부터 이제 라면 먹방 한다. 500개 택배를 하나하나 보낸다고요? 근데 500개 안 살 것 같아. 안 되겠어. 그 리미티드가 안 될 것 같아. 다시. 500개 안 팔려요. 300개 가요, 300개. 200개는 뭔가 쪼잔해 보여. 4개 한 번에 말고 두 개 사도 되나요? 그쵸, 그래, 4개 다 산 거니까. 네, 이미 사신 분들도 아직 배송 안 하면 되니까 티셔츠 만든 다음에 배송하면 되니까. 덕자 하트 애주가님이 별풍선 10,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아니 내가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면 어떠세요? 아 진짜 아 감사해요. 작가님 만드신 작품이 막 많이 팔려나가면 굉장히 꾸준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 너무 멋있어요. 겁나 멋있어요. 이렇게라도 덕자 씨와 커플티를 입고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분들을 뭐냐면요, 자폐증과 지적장애가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달장애인 분들이라고 해요. 중증장애죠. 이제 왜냐면은 이제 한 가지도 자립하기 힘든데 두 가지가 이제 중첨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중증장애죠. 그런 분들이 전국에 21만 명 정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대략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취업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이 그려주시는 그림을 굿즈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기업 이름이 디스에이블드라는 기업인데 그냥 좋은 취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양시영 작가님이라고 발달장애인 분이신데 그림을 직접 저한테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저랑 똥깐쩡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 그림을 사용해서 굿즈를 제작했어요. 네 가지 지금 제작을 했는데 맥주장, 보조밥땡이, 자폐드. 네, 이렇게 퐁구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거를 네 개를 다 동시에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티셔츠 300장을 추가로 구매를 원래는 사비를 들여서 하려 했는데 방금 별똥선으로 후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 사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티셔츠를 직접 제작을 해갖고 여기에 조그맣게 제 사인 프린팅해서 넣을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 네 개를 다 구매해 주시는 분들 선착순 300분에게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를 드리는 이벤트. 여기에 이 티셔츠에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후원 많이 해주셨고 진짜 감사의 의미로 여기 이거는 이제 디스에이블드에서 나오는 엽서인가봐요. 엽서 뒷면에 제가 사인을 300개를 손수 해서 같이 넣어서 드릴게요. 선착순 300분에. 좋은 일에 같이 독참해 주셔서 덕자는 베이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보조 배터리 고속 충전, 일반 충전 둘 중에 뭔가요? 아, 일반 충전이요. 일반 충전이세요? 하지만 느림의 미학이랄까? 우리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 너무 빠른 거 좋지 않아요. 핸드폰 뜨거워져. 고속 충전 굉장히 안 좋아. 이 배터리 하나면 느낄 수 있어요. 느림의 미학을 배터리 하나로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절회 찬스. 지금 바로